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윤주입니다. 6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외에 전자점자 서비스도 함께 시행합니다. 강서구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가 반려동물 동반 이용률이 높은 까치산, 우장산, 공암나루, 마곡나루 등 근린공원 네 곳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온기를 더하는 빛.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밝히는 빛. 노후의 행복을 온화하게 비추는 빛.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잊지 말고 투표하세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전자점자 서비스도 함께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음성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숫자나 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항목마다 전자점자 메뉴를 만들고 전자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 뷰어보기를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로 변환되고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점자 정보 단말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자 프린터 출력용 파일도 제공돼 단말기가 없는 시각장애인도 강서구 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소, 문화관광, 어린이 통합 예약 등 관련 홈페이지에도 전자점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자점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정보통신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 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된 의류수거함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구는 시범사업으로 오래된 의류수거함 115개를 철거하고 주민이 직접 선정한 디자인이 적용된 의류수거함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 실태 조사를 거쳐 주민 접근성,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의류수거함 총량을 950개에서 750개로 줄였습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수행 자격을 갖춘 단체와 위탁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해당 단체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포기하고 의류 판매 수익의 10%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수거함 교체는 절반 정도 이뤄졌으며 다음 달 초에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이에 강서구가 반려동물 동반 이용률이 높은 까치산, 우장산, 공암나루, 마곡나루 등 근린공원 네 곳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배변 봉투함은 공원과 잘 어울리는 목재 우체통 모양으로 내부에 일회용 배변 봉투가 비치돼 있습니다. 배변 봉투는 롤 형태로 돼 있어 한 장씩 쉽게 뜯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상황과 주민 호응도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6월 9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3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에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 380여만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남인숙 작가가 강사로 나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강의를 펼칩니다. 남인숙 작가는 이번 강의를 통해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일상회복 소통의 기술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소통의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18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